비판을 해도 국익의 바탕을 두고 철저히 사실과 논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관계를 최악의 구렁텅이로 만든 것에 대한 반성 전혀 없이 또다시 죽창가만 부르고 있습니다.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비이성적 선동으로 국익을 저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한일 관계가 갈등에서 협력으로 전환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취했던 반도체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해제됐고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요체인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재계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대목도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역사인식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직접 사죄를 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안보와 경제 부분에서 거둔 성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쓴 결단이 아니었다면 얻을 수 없던 것들입니다. 외교, 특히 민감한 난제가 산적한 한일 관계에서 어느 한쪽의 이익이 100% 관철될 수는 없습니다. 비판을 해도 국익의 바탕을 두고 철저히 사실과 논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관계를 최악의 구렁텅이로 만든 것에 대한 반성 전혀 없이 또다시 죽창가만 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은 한일 관계를 김대중 오부치 시대로 복원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결단했던 것도 국익을 바라보고 세계 질서를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비이성적 선동으로 국익을 저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